오늘의 게임은 No Snake Hotel 이라는 해외 인디 공포 게임이고요. 게임의 내용은 99.9% 뱀 없는 유일한 호텔인 No Snake Hotel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 No Snake Hotel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뱀이 없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데 어떤 게임이지?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근데 원래 뱀 없는 거 정상 아님? 진짜 노 스네이크 호텔은? 근데 그래픽 은근 괜찮다. 스텝 온리 노 스네이크. 방금 호텔에 도착했다. 이곳은 깨끗하다. 내가 얼마나 뱀을 싫어하는지 알잖아. 그래서 뱀 없는 호텔에 묵으려고 일부러 왔다 여길. 그대는 정말 이걸 해냈어. 뭐라고 써있네? 아니 호텔에 뱀이 있는 게 정상임? 1, 2, 3 룸 100번? 뭐야? 뭐야, 꿈에서 살고 있다 라고 하는데? 나는 꿈에서 살고 있어요. 나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확실히 행복하다. 여기는 정말이다. 뭐 휴가 중에 뱀한테 납치된 이후로 나는 집을 나가지 않았다. 50년 동안 고독한 끝에 마침내 그걸 달성할 수 있었고 안전한 장소를 갖게 되었다. No Snake Hotel, thank you. 이렇게 써있네. 100번 언제 나오? 112 113 아 이게 떨어졌구나. 야 왜 불 꺼졌어. I feel safer. 야 뱀 소리 나는데? 뱀 없다며. 나는 어느 때보다 안전하다고 느껴. 한 번은 호텔에서 내 방에 들어와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옷걸이에 뱀이 한 마리 매달려 있었어. 하지만 여긴 너 스네이크 호텔에서 어떤 그 소름 끼치는 게 있을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써있네. 야,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근데 나 뱀 소리 들은 것 같은데 방금? 아니야? 아 저기 왜 분위기가 저러죠? 실패한 거야? 여긴 또 왜 이래? 아니 심상치가 않은데? 잠깐만. 100번 이게 100번이잖아. 뭐야? 엥? 이씨 뭐야? 뭐야? 아 깜짝이야. 아! 아 잠깐만. 처음부터야? 근데 게임은 초입부가 짧아서 다행이다. 뛰기도 은근 빠르고. 아 열받네. 아 너무 확 돌아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천천히 돌기도 좀 애매한데 뱀이 너무 빨라서. 침착하게 하자. 오케이 나이스. 아니 아 뭐 눌러야 되나봐. 찾아보니까 이게 끝이래요 게임에. 네
갓겜이네요. 네, 재밌겠습니다. 오늘 할 게임은 더 아파트먼트라는 해외 인디 공포 게임이고요. 게임 내용은 몇 주간 연락이 없는 형을 걱정한 동생이 형의 아파트를 방문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일을 그린 게임이에요. 시작할게요. 플레이. 아 깜짝이야. 미친 거 아니야. 아 형 소식이 몇 주째 안 들려서 걱정이 된다. 형 아파트에 가보기로 했어. 어디 보자. 뭐 2호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아니? 어? 나 아까 2호라고 본 것 같은데? 아 이런 젠장 잘못 봤어. 아 열어봐. 저기요. 야 이건 아닌데? 아까 20 몇 호였는데? 이건 뭐야? 근데 아파트가 누구 죽어도 모를 것 같긴 한데. 24호였구나. 뭐냐 쟤? 야 뭐야? 형 여자친구 있어? 여자 옷이 걸려있어. 야 진짜 전화기 어딨음? Coming from the... 뭐야 웃는 거야, 우는 거야. 베이스먼트에 있다. 나무에서 왔다, 그것은. 나무에서 왔다고, 이건가? 아까 생긴 게, 아니, 왜 이렇게 소리가 구리냐? 아까 생긴 게 약간 줄기 모음 같이 생겼잖아요. 아, 왜? 오는 거야? 나가, 씨. 안 나가네. 아니 이거 이렇게 꺼놓으면 어떻게 갑자기 어? 꺼놓으면 어떡하시냐고요. 열쇠를 찾아보자 그러면. 열쇠 찾아봐 열쇠. 아 그냥 가. 어떻게 되겠지 뭐. 이건 뭐라고 쓰는 거야? 아, 뭐 뿌리라고 하는데 뿌리는 어디에나 있다라고 하네. 뭐야 문 닫은 거 방금? 여세요. 와 형 아파트 근데 엄청 크다. 미친 거 아니야? 아 너무 어두운데? 뭐야 악마의 뿌리다. 악마의 뿌리고 절대로 가지 마라. 지하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래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 잠깐만. 아, 형은 왜 이렇게 여기저기 경고를 이렇게 써놨어. 아, 그 시간에 도망치지. 뭔 소리야. 잠겼대. 열쇠가 필요하지 않을까? 여깄다. 이거 열쇠 아님? 오케이. 아 키친도어? 이게 키친인가 그러면? 아 불이 저기 있어. 잠겼고 여기서 또 뭔가 열쇠가? 아 잠깐만 형이 형 여기 있었어?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요? 매운 거인? 매운 거야 여기. 아, 오케이. 어? 오케이. 베드룸 도어. 어, 오케이. 베드룸 도어. 뭐야? 뭐 괴물도 저런 거 보나 봐. 아예 닫고. 아까 베드룸. 베드룸 어디임? 여긴가? 어, 베드룸. 이건 베드룸이 아닌데, 이거는 아까 열렸던 건데, 이것도? 아까 열렸던 거라서, 잠긴 데가 열려야 되는데? 아, 여기가 그냥 베드룸인가? 부엌 옆에 베드룸이 있어? 아, 부엌 옆에, 홀이 있다. 홀이 있고, 여기 또 열쇠 찾아야 돼? 뭔 놈의 열쇠를, 아, 형 또 뭐 이상한 거 했네. 어? 또 뭐 불렀네, 불렀어. 어? 그만 좀 불러, 좀. 라이터 지져. 아까 라이터 주웠잖아. 어, 라이터로 이거 지지는 거 아님? 어, 라이터로 뭐 하는 거지, 그러면? 아, 아까 그 불 안 켜진데 거기서 라이터 써야 되나 보다. 여기서 내려올 줄 알았다 나. 아, 이게 그냥 옷장이었구나. 어이없네. 어디 가야 됨 이제? 아까 거기 열쇠 없었는데? 이거 좀 태워봐. 손가락 지금 없어짐. 어? 여기 뭐 있다. 아 잠깐만, 이거 문이구나. 어디로 가야 돼? 피자 데워. 여기 뒤에? 아니네. 아 깜짝이야. 아 미친 TV 아니야. 어 뭐야. 아 TV 보러 나왔네. TV 보러 나왔나봐.
쓰고 일로 갔나? 이게 문 열렸겠다 그러면. 어? 안 열렸네. 뭐야? 왜 온 거야 문? 아 문 좀 열어줘. 탈출하자. 아 이쪽에서 나왔으니까. 어? 여기 왔었나 내가? 아 여기 뭐 있다. 뭐 있는데? 왜 안 걷어져? 바로 또 안 죽이는 상냥한 괴물. 어디 문 열어줬을 것 같은데? 아까 지하실로 절대 오지 말라 그랬는데 절대 갈 것 같거든요? 열어줬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지 여기. 열쇠 같은 거 없고. 왜? 응? 안 열어줬어 문. 아니 뭐 방 하나 들릴 때마다 막 이벤트를 보여줘. 응? 야 빨리 나를 어레인지해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아 그냥 밖으로 나가면 되나? 이씽. 잠깐만 이게 뭐야? 어? 벽장에 있는 벽장에 걸려 있는 열쇠를 가져야 된다는데? 벽장이 어디야? 베드룸 쪽에 있나? 벽장, 벽장. 벽장? 여기서 얘기하는 게 벽장. 잠깐만 이런 데를 또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진짜 있다. 나이스. 나 다용도 키라 그랬는데. 다용도 키라고 했는데 여기도 열 수 있지 않나? 아 깜짝이야. 아 이 미친. 이런데 못 여나? 그냥 다용도 키라고 해갖고 그냥 맞는 키처럼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아 저 TV 킹 받네. 나 나를 거임. 임 어쨌든 수고. 별것도 아닌 녀석이 말이야. 정말 나 탈출할 거야. 형 엄마한테는 잘했다고 얘기할게. 아, 뭐야 다 털렸네 여기? 아 다 털렸어. 잠깐만 나 몸 사려겠는데? 이건 뭐냐? 누가 그랬냐? 어? 출입구 막혔어. 출입구 막혔어.
어디로 가야 되지? 뭐 풀이 막혔대. 다른 집으로 들어가. 다른 집으로 들어가야 돼. 아닌가? 어쨌든 어디로 가야 돼? 아 이거 너무 어두운데 여기?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면 좀 오버긴 하지. 28호 이제 깜빡거리는 거 보니까 여기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네, 못 들어가네. 그럼 어디로 가라고요? 네? 20호 여기. 이건 뭐야? 이걸로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안 뜨는데? 그러면은 뭐야? 차단 박스를 열어야 된다고? 안 열린다고요. 안 열린다고. 레버가 안 당겨짐. 레전드. 이 버튼 한 300번 눌러도 안 됨. 어? 이런 미친 게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24호. 아 쉣. 수고. 나 여기 들어갈 거야. 바로 문 닫아. 어 깜짝이야. 뭐 죽이진 못하네. 죽일 수 있는데 나를 지금까지 안 죽인다는 거는 나를 좋아한다는 뜻 아닐까? 아 여기도 막아놨네? 다시 들어왔어. 그러니까 오키도키. 아이고 또 인테리어 다시 해놨네. 응? 인더스트리얼. 어 지하실로 절대 오지 말라 그랬는데 절대 갈 것 같죠? 네 오늘도 절대 갈 겁니다. 어 형인가봐. 형 자고 있다. 아니구나. 형이 아니구나. 오마이갓 이게 뭐야. 오 뭐야 오 무서워. 나가자. 아 형 서있는데? 굳이 다 보여주고 죽이려고. 여기로 런. 따돌려 따돌려. 아 잠깐만. 뭐 관광 다 시켜주고. 어, 뭐야 완전 아파트 작살났네. 여기 안되겠다. 재개발 들어가야 돼. 자 아파트먼트 짧은데 그래도 나름 구성은 있는데 스토리가 없어서 약간 좀 무지성 느낌이 있네요. 네 게임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